그렇다라고 하면은, UIC에서는 어떠한 전공들이 있고, 어, 또, 어, 어느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 거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많은, 어, 전공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메이저를 얘기하기 전에, 연세대는 좀 독특합니다. 일단, 디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캠퍼스는, 어, 서울 캠퍼스가 있고, 송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비전이 먼저 있는데, 언더우드 디비전이 있고, 어, 하스라는 디비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또, 어, ISE라는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erwood UD 그리고 h a s 그리고 ISE입니다. UD Underwood Division이고 그 다음에 h a s 는 Humanity, Arts and Social Science 즉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이 통합되어져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어, Division이 있고 그 다음에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통합과학공학 어, 어, 이와 같은 어, ISE 융합 과학 공학 이 디비슨 어, 즉 디비슨은 학과보다는 크고 즉 메이저보다는 좀 넓고 그리고 칼리지보다는 좀 좁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칼리지와 메이저 사이에 있는 것이 디비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언더우드 디비슨 UD에 들어있는 메이저는 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예, 한번 구별을 해보면 은 일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네 가지는 흔히 예, Humanity and Social Science 즉 인문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비교문화와 비교문학과 문화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국제학 그리고 정치외교학 네 개의 이와 같은 메이저 전공이 있다. 그런데 그 말고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이제 구와 같은 전형이 있는데 에, 일부 이 부분 것은 내추럴 사이언스 이면서 엔지니어링이랑도 공학이랑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전공이 LS 비트입니다.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바로 생명과학과 그리고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과학은 순수학문으로 분류되어진데, Biotechnology 이거는 엔지니어링 공학으로 분류이죠. 그래서 역시 융합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어 다른 휴먼 앤 소셜 사이언스 분야랑은 구별되게 내추럴 사이언스로서 LSBT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LSBT가 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캠퍼스 부분 것은, 어, 1학년, freshman course, 1학년은, 어, 송도, i n t e r 캠퍼스 송도 캠퍼스에서 하고, 그리고 2, 3, 4학년, 3, 개학년은 어, 신촌, 어, i 서울, 서울에 있는 신촌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언더우드 디비서는, e 예, 프 freshman, 1년은 어디에서, 송도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나머지 3년, 어, sophomore, junior, senior. 어, 이 과정은 어디에서 서울 캠퍼스, 즉, 신촌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언더우드 디비스는 즉, UD가 가장 좀 경쟁력이 있고, 뭐, 입학하기도 조금 좀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어 반면에 여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좀덜한 어 그와 같은 어 전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어, h 입니다 어 Humanity, and Art and Social Science. 근데 이 하스 이와 같은 디비슨에 있는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메이저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메이저들은 어, 4 4년 내내 송도 캠퍼스에서 일반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점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어플라이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하스 계열에서는 즉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과 같은 어, 전공이 있느냐. 아시언스타디스 바로 아시아학부가 있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앤인터랙 디자인 IID 요요 메이저가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브 테크놀로지 앤 매니지먼트 창의 기술과 경영 그래서 흔히 CTM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디자인 경영 어, CDM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스 e 시빌리더십 j c l 이 있고 그 다음에 QRM이 있습니다 r i 티터티브 리스크 매니지먼트 흔히 에, 양적 위험 관리다 일종의 계량경영학 이와 가깝고 그리고 또 어, Applied Math 응용수학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계량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는 전형적인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과학 기술 그리고 정책학),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국제 협력)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메이저 어, 전공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 하스에서는 원하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 같은 디비 n 이 IS입니다. 즉 융합과학공학부입니다. 융합과학공학부는세 개의 과 같은 전형이 있습니다. 세 개의 전형은 바로 바이오컨버전스 즉 바이오융합과 그리고 에너지 어, and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바로 에너지와 환경과학 공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노사이언스 and engineering nsa 바로 나노과학공학 이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i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전형적인 엔지니어링 섹션입니다. 그래서 공학부인데, 융합적인 성격이 있는 그러한 공학보다. 음 여기서 좀 주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기가 특히 바이오 쪽에 최근 관심이 많고 한국에서 특히 크리안어이 허런틴 한국의 방역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 그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쪽 인기가 좋은데 언더우드의 lsbt도 역시 이 생명과학. 공학이고, ISE의 바이오 컨버전스도 어, 바이오융합도 역시 바이오를 기반으로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것은 어, 치는 학부들이 바로 휴먼 앤 소셜 사이언스 부분에 그와 같은 메이저들이 많이 있어요. 전공들이 그와 연결해가지고서 LSBT가 있고 어, 바이오 컨버전스는 엔지니어링 섹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어,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또, 어,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해가지고서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것은 바이오컨벌전스고, 어, 라이프사이언스에 가까운 것은 LSBT다. 그래서 LSBT랑, 어, 바이오컨벌전스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소속 자체가 LSBT는 언더우드에 들어가 있고, 바이오컨벌전스는 ISED에 들어가 있다. 이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 여러분들에게 UIC의 UD, 하스 ISE에 각각의 어, 이 메이저 전공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입학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디비전을 내가 뭘로 할 것인지 즉 언더우드 디비전으로 할 것인지 유디로 할 것인지 하스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ISED로 할 ISE로 할 것인지 반드시 이 디비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전공이 여러 개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디비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언더우드다 나는 하스다 나는 ised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ud의 각각의 전공들 하스 의 전공들 ise의 전공은 언제 결정 되느냐 그 부분 것은 1학년 말에 에, 여러분들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학할 때는 어디를 디비전까지를 정하고 그리고 메이저 는 언제 정한다 어, 학기 말에 정한다. 처음에 그래서 이디비전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메이저를 잘 보고서 내가 어떤 메이저를 할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디비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야,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디비전에는세 가지 디비전 언더우드 디비전 그리고 하스 디비전 ISC 디비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이상으로 UIC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형 분석 사이미 대표 샘 홍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